아니 뭐 좀 재밌게 하려고 했거든요. 이거 다 큰데요. 완전히 너무 힘든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OT 받으러 왔습니다. 어떤 분을 촬영하시는지 모시기 전에 한 곡 좀 뽑아보겠습니다. 지쳐 쓰러지면 되돌아가는 내 삶이 초라해.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유, 예, 반갑습니다. 1년 반, 거의 2년 만에 뵙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뭐, 올림피아도 다녀오시고, 아놀드 클래식도 다녀오시고, 기가 막힌 진짜 행보를 보이고 계신 이승철 선수님. 오늘의 게스트는 우리나라의 보물 이승철 선수님입니다. 아유,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아,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아닙니다. 또 얼마 전에 난리가 났어요. 게스트 포징 한다고 하셔가지고. 몬스터짐 리저널 서울에서 게스트 포징 한다는 소식이 난리가 났는데, 오랜만에 뵙는 이제 몬스터짐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IFBB 프로 이승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열심히 훈련하면서 이제 시합을 계속 참가를 해왔는데, 작년에는 좀 아놀드 클래식 성적이 좀 안 좋았어요. 올해는 더 열심히, 작년에 못했던 걸 더 해서 6월에 그 몬짐 프로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와, 6월에 몬짐 프로 나오시는 건가요? 아, 예, 나오겠습니다. 우리나라 좀 프로 선수들이 좀 많이 참가해서 좋은 무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뭐 제가 듣기로는 212랑 오픈이랑 통합으로 열린다고 하는데, 예. 아, 사실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예. 오셔가지고 진짜 무대다운 무대. 예. 삼손 다우다도 나와, 또 나와. 꼭 나와야 돼. 네, 꼭 나와. 오늘 우리 가슴 운동 하기로 했는데요. 예. 평소에 승철님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평소에는 스미스 머신으로 이제 할 때가 있고, 3D 스미스 머신. 플레이트로도 이렇게 머신으로 할 때가 있고, 보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크게. 예. 제가 또 이제 광팬이기 때문에요. 예. 많이 봤어요, 사실은. 아, 예. 덤벨은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오히려 요즘에 운동하실 때는. 아, 제가 어깨 부상 입은 후로. 네. 이게 덤벨을 채질 못해요. 누가 들어줘야 돼. 플라이 같은 동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머신보다는 케이블류를 많이 사용하시고, 등 운동할 때 요즘에는 이제 투암 덤벨 로우도 많이 하시고. 예. 이게 요즘에 코치를 받고 계시는 중이시죠, 지금도? 아, 그럼요. 또 그분의 그 영향이 있는 건가요? 네,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죠. 팀 Y3T. 예. 거기 소속된 분은 한국 선수 지금 한 분이시죠? 예, 저 혼자고요. 영상 보니까, 네. 그 루첸웨이가, 네. 같이 소속이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친구는 좀 더 해야 돼요. 네, 아직은 부족해. 인터뷰에서 저랑, 네. 한번 듣고 싶다고 또. 헛소리를 하네. 나와, 그럼 몬짐 프로. 2월에 하니까. 너 나와, 루첸도 한번 나와. 그럼 저희 우리 가슴 운동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예, 예. 시작하시죠. 예. 떨려 죽겠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혹시 제가 잘못하고 있다면은 가차없이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많이 따라해 볼게요. 아, 너무 좋다. 같이 운동하니까 너무 좋다. 일반 분들은 이제 하실 때 여기 손잡이 위치만 잘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잡이 위치를 설정하는 팁 같은 거 혹시 있나요? 이런 관절 같은 데가 편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편해야지 중량도 더 많이 들고. 여러분, 이게 진짜 실전 꿀팁이에요. 운동 오래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한쪽이 70kg. 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선생님, 보통 그 운동하실 때 혼자 운동하시나요? 요즘에는 혼자 하고 있습니다. 박근우님이 그러면은 동백점 새로 이제 오픈 준비 중인데 직접. 예, 예. 아, 이거는 또 담아야 돼.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 무겁네요, 많이. 생각보다. 네. 여섯.
네. 우와. 됐어. 다르다. 확실히 이 운동 강도가 경량급 노익스강 이런 사람들이랑 차원이 다르네. 노익스강 보고 있니? 운동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니, 그런 게 있어요. 같이 하시는 분이 드롭하면 저도 드롭을 해야 되거든요. 암묵적인 그 룰이 있기 때문에. 핸들 힘내자. 이거 방송 나가 될지 모르겠는데 전립선이 약간 찌릿한데요 지금. 잘못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앉아서 하는 인클라인이요. 이런 거 할 때 의자 세팅 같은 거는 보통 어떻게 들어가나요? 좀 위쪽으로 저는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많이 위쪽으로 올라오게. 대부분 선수들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가슴 약간 밑으로 내려서 퍼 올리는 느낌. 예, 가슴을 좀 집중하느냐 아니면 올려서 완전 위쪽에 어깨랑 같이. 아, 이쪽 라인을. 예, 완전히 집중하느냐. 근데 대부분 보면 밑에보단 네, 약간 위쪽으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약간 삼각근이랑 같이 사용하는 편이 더 위쪽에서 자극이 좀 더 오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또 약간 심미성을 좀 더 만들어줄 수 있는. 네. 두 장부터 시작을 하네요.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이게 고개를 살짝 아래로 죽이는 거는 늘어날 때 그 이완되는 걸 좀 더 느끼기 위해서. 느끼기 위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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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이네요 진짜 느낌이. 참고로 이거 바닥에 제가 지린 거 아닙니다. 이거 원래 있었던 물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시합 준비를 이제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아. 4월 코리아 리저널. 아. 그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6월 프로 퀄리파이어까지. 작년에 사실 제가 리저널 1등을 하고 나서 프로 퀄리파이어가 제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못 나갔는데 한번 최선을 다해보려고 이번에. 아. 요즘 제가 선수분들 찾아다니면서 운동하는데 아, 진짜 좋아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배우니까. 공통적인 게 선수분들이랑 같이 하면은 잡기술이 없어요. 네. 많잖아요 운동법들. 막 가슴도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런 거 없어 하나도. 그건 이제 외국 비디오 보고서 프로 선수들이 그렇게 많이 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완성된 몸이에요. 약간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운동법들을 사용하는 거고 그런 거 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 둘, 셋, 열. 하나, 둘, 셋, 넷. 우와. 옷을 입고 계셔도 이게 가슴이 펌핑되는 게 아이언 철. 네. 네, 제 브랜드입니다. 아이언 스트렝스 이승철. 네, 제가 이제 기구도 만들고 있거든요. 어? 진짜요? 네, 등 운동하는 거. 네. 만들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 바디빌더 철. 네. 들어가시면은 2월부터 아마 판매할 거예요. 네. 어, 저도 하나 꼭. 둘, 셋, 넷, 다섯, 일곱, 열, 여섯. 어우, 야. 아니, 뭐 좀, 나 재밌게 하려고 했거든요. 이거 다큐인데요. 완전히 너무 힘든데요? 평소 여가 시간 때 뭐 하는지 궁금해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아, 그냥 휴식입니다. 뭐 예전에 글도 썼지만, 놀러 다니고 그러면 발전할 수가 없어요. 하다가 놀면 제자리잖아요. 준호 선생님도 똑같은 말씀 하셨는데
언제든지 한 달이면 시합 준비가 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몸은 항상 하루도 안 쉬세요 회복하는 시간이 중요해요 회복하는 시간 네. 관절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근육뿐만이 아니라 무리하게 썼으면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줘야 부상의 위험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객기 부리면 안 돼 운동은 바로 그냥 후퇴예요 빠꾸예요 그냥 부상 입으면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드랍 세트가 들어왔다는 건 이제 마지막 세트란 뜻이죠 마스크 이제 안쪽으로 미소가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둘. 아, 저희 동네상에서 제가 제일 몸 좋은데 애기네 완전히 기절 종이오니까 와 사사로운 질문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예. 실제로 올림피아에서 봤을 때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선수. 키 크면서 사이즈가 큰 사람들은 존재감 자체가 다르거든요. 개인적으로 뭐 피리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빅라미는 정말 이게 저게 사람인가. 정말 이 사이즈는. 현재 이제 되게 참가하는 선수들 중에 빅라미를 이길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주 최강이다. 네. 올해 이제 제가 거기 네. 라스베가스에서 훈련하면서 네. 핫산도 정말 커요. 실제로 보면 사람이 아니구나. 제가 지금 볼 때 그래요. 아니,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합니다. 올림피아 도전은 언제까지 하실 건지 그리고 아픈 곳은 없으신지요? 가장 심각한 부분은 뭐 인스타 보면 아시겠지만 네. 무릎이거든요. 동작을 좀 많이 바꾸기도 하고 네. 좀 연구를 해서 올해는 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등 두께에 가장 추천하는 운동? 두께를 떠나서 이제 넓어 보여야 되잖아요. 바벨로우랑 턱걸이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건 누군지 말할게요. 트포인데 트포이가 제가 했다고 하지 말고 이승철 선수에게 삼순다우 나랑 안 싸가지 싸가지 싸가 삼순 너 그러면 안 돼. 시합이 끝나면 네. 이게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에 문진 프로 그쵸. 쪘을 때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일본 그쵸. 재팬 프로 쪘을 때도 제가 봤을 때도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알겠다. 이렇게 하고서 다음 시합을 준비하잖아요. 로니 콜먼이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말이 많냐고. 그럼 자기 컨디션 못 내가지고 질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네. 이번에 올림피아에서 보자고. 네. 네. 이승철 선수의 첫 대회는 어땠는지. 저는 이제 고3 겨울방학 때 헬스장을 들어가서 관장님이 이제 선수 출신이었어요. 같이 어울리면서 네. 운동을 하다 보니까 다 시합을 나가는 거예요. 4월 달에 미스터 인천. 20살에 이제 네. 일반부 미스터 인천 네. 75kg 이하 거기서 4등을 했습니다. 와 5개월 운동하고요? 예, 예. 그게 첫 시합입니다. 예. 예전이랑 지금이랑 이제 헬스장 분위기도 다르고 그렇죠. 운동 강도도 다르죠 확실히. 그때는 좀 약간 되게 가족적인 분위기죠. 아저씨들도 같이 런닝바람에 네. 인사하면서 같이 운동도 하고 식단을 알지도 못하고 네. 네. 그 옛날에 뭐 헝그리 정신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운동만 안던 시절이라 요즘에 헬스장 가면은 의자 앉아가지고 핸드폰 보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몸 좋아지겠냐고 솔직히 쫓아내야죠. 네, 쫓아내. 네. 그 프리웨이트 vs 머신 어떤 걸 더 선하시나요? 어깨가 제가 이제 20대 후반에 다쳤어요. 계속 안 좋다가 또 다치고 해가지고 불균형이 되게 심한데 네. 이게 프리웨이트로 하다 보면은 덤벨 같은 것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안 맞잖아요. 네. 중량을 들다 보면. 그쵸. 그러니까 이제 머신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레터럴 레이즈도 이제 머신으로 한 예, 전씩. 예. 그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팔 근육 양증가를 위한 운동 팁. 무겁게 하세요. 아니. 바벨컬을 할 때 네. 요즘에 다른 분들 이제 설명을 할 때 팔꿈치 움직이지 말고 네.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 네. 이렇게 드는 게 훨씬 더 운동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네. 그냥 이렇게 네. 할 때랑 네. 올리면서 이렇게 수축할 때랑 느낌 자체가 다르거든요. 네. 이것도 좀 궁금한 질문이었어요. 보디빌딩에서 유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라고 생각하시나요? 외국 프로 선수들 이제 뭐 챔피언들 옛날 사진을 보면 그냥 일반인들 정도밖에 안 되는 선수들도 꽤 있거든요. 유전자보다는 노력 아닐까. 유전자보다는 네. 노력. 네.